안녕하세요. 전남쌤입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는 달라집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신체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 신분제 사회에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지위와 성공을 결정합니다. 정보화 시대이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능이 우리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돈 냄새를 빠르게 맡아 시장을 선점하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잘 걸러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도 지능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거덜내버리고 평범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단숨에 큰 부를 이룩하기도 합니다. 지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역시 지능을 타고난 자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는데요. 책 마지막 몰입에서는 지능과 학습 능력 역시 발달될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통해 몸짱이 되고 신체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만 해도 근육질 몸매는 타고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나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몸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지만 말이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와 지능이 고정불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겨우 읽는 나이인데 옆에 있는 머리 좋은 친구는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어버립니다. 학창시절 똑같은 선생님의 인강을 듣는데도 성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정리도 잘 안되고 남을 설득하는 게 어려운데 누구는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합니다. 결과만 보면서 지능은 훈련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벤치프레스 20kg을 겨우 들면서 곧 벤치프레스 50kg를 들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 정점에 도달해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이 기능이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뇌가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의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합니다.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반영하도록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뇌는 유연합니다.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서서히 뇌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자신의 욕구에 맞게 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뇌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부호화하고 처리하고 통합하는지 안다면 기억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나 음식, 운동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도 뇌의 기능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뇌 가소성은 우리의 지능은 변할 수 있으며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뇌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편견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뚝에 묶인 새끼 코끼리를 생각해볼까요? 새끼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점차 노력을 멈춥니다. 그 후 코끼리는 몸집이 커지면서 말뚝을 뽑아버리고도 남을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새끼 때 배운 사실 때문에 밧줄에 얇은 새말뚝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코끼리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됩니다. 그러나 무력감이 학습되듯 한계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코끼리처럼 한계에 가두고 있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짓 신념 7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념은 지능은 타고난 것이다입니다. 이런 믿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슬그머니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능력, 지능, 재능은 그냥 정해진 특성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압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다거나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고정형 마인드셋을 고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통째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자신이 못 이룰 성취를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잘해야 한다는 기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거짓 신념은 우리는 뇌의 10%만 씁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를 100%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신념은 실수가 곧 실패다입니다. 실수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는 증거로 보아야 합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천재로 여겨지는 아인슈타인 역시 수많은 계산 실수가 드러났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인한 실패는 없습니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죠. 네 번째 거짓 신념은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며 매일같이 배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머리에 주입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 될 가능성을 줄 뿐입니다. 배움 중독에 빠져 늘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강의를 찾아다니느라 늘 바쁘지만 아직 삶이 그대로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지 말고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 신념은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입니다. 학교와 시험에서 좌절했던 이들은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자신은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움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또 뭘 좀 배워보겠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비웃음을 보내죠.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올바른 학습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 신념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무언가 두렵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응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저 안 되는 이유만 내내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제외하곤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일이지 남들의 일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거짓 신념은 천재는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을 보면 천재라고 합니다. 화려한 결과만 보면 천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들은 단서를 남깁니다. 그들이 탁월해질 수 있었던 이유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그들은 올바른 연습과 방법을 통해 재능을 개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라운 결과만을 보고 천재라고 단정합니다. 지금까지 책 마지막 몰입과 함께 우리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7가지 거짓말과 뇌와 지능은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책의 저자인 짐 킥은 학습장애를 가졌었고 공부를 정말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 뇌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두뇌 전문가로 세계적 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두뇌 코칭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현실에 맞춰 꿈을 제한하고 축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현재의 우리이자 앞으로의 우리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능도 근육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가두는 한계를 없애는 것부터입니다. 이상 전남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망사입니다. 사회가 발전될수록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는 달라집니다. 사냥과 채집을 하는 시절에는 신체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가 지위와 성공을 결정합니다. 정보화 시대이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능이 우리의 지위를 결정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돈의 자유를 빨리 받다 지자를 선정하며 정보의 함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잘 이뤄내 올바른 분석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도 지능의 문제가 있다는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거둘 내버리고 평범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단순히 큰 부를 이룩하게 합니다. 지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능을 타고난 것이라 생각하기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없이 지능을 타고난 자들의 전유물이라 여기지는데요. 마지막 모의자는 지능과 학습 능력 없이 발달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을 통해 몸짱이 되고 신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도 근육질을 보면 태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누구나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몸짱이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지 말이죠.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와 지능이 고정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달에 착한 건 겨우 있는 나이인데 옆에 있는 머리 좋은 친구는 착한 걸 하루 늘려봅니다. 학창시절 똑같은 선생님의 인간을 듣는데도 성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정리도 잘 안되고 남의 설득하는 게 어려운데 누구는 말도 잘하고 윤리적으로 성대를 설득합니다. 결과가 보면서 지능을 훈련을 통해 배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벤치프레스 20kg을 겨우 들여서 곧 벤치프레스 50kg을 들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기관이 되면 뇌가 신경적 정점이 되거나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이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뇌가 행동과 감정에 따라 형성되고 변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뇌의 신경 가속성이란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의 새로운 시야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루 열흘 끌어갑니다. 뇌는 유연합니다.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새로운 신경 동물을 형성함으로써 서서히 뇌의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뇌의 가속성은 자신의 육구에 맞게 뇌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부화하고 처리하고 통합하는지 안다면 기억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이나 음식, 운동 같은 몇 가지 간단한 변화로도 뇌의 기능 방식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뇌의 가속성은 우리의 지능을 변할 수 있으며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뇌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판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뚝에 묶인 새끼꼬리를 생각해 볼까요? 새끼꼬리는 말뚝을 볼 힘이 없어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 없음을 깨닫고 점차 무력을 멈춥니다. 구두꼬끼는 움직이 커지면서 말뚝을 뽑아버리고 남을 심각한 기능이 생기지만 새끼 때문에 살짝 때문에 아주 얇은 스마트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저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바로 이 꼬끼 정도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는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됩니다. 그러나 무력감이 학습되듯 한계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짓이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이냐면 지능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계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정한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능력, 지능, 재능은 그냥 정해진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한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무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다거나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고정한 마인드셋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진짜 체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에 대한 믿음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줍니다. 자신이 본인을 성취를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자기의 한다는 기대에 대한 부담을 열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거짓이냐면 우리는 뇌 10%만 씁니다. 아닙니다. 이런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구나 뇌를 정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진짜 100% 사용하지만 어떤 이유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지 말입니다. 세 번째 거짓이냐면 실수가 곧 실패입니다. 실수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노력하는 증거로 봐야 합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천재로 여겨지는 아인슈타인 역시 수많은 계산 실수가 드러났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인해 실패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실패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이냐면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며 매일같이 배우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항상 무언가를 끊임없이 머리에 주입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힘이 될 가능성을 줄 뿐입니다. 배움 중독에 빠져 늘 책 읽고 유튜브 보고 강의를 찾아다니느라 늘 바쁘지만 아직 삶이 그대로라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지 말고 배운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거짓이냐면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답니다. 학교와 시험에서 좌절을 했던 이들은 수치심과 의심 그리고 자신의 멍청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움을 생각할 때 어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또 뭘 좀 배워보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기운을 보내죠.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올바른 학습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죠.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습니다. 여섯 번째 거짓이냐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답니다. 우리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무언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응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저 안 되는 이유만 내내 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일이지 남들의 일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거짓이냐면 천재는 따위 따위다. 우리는 남들보다 탁월한 보이는 사람을 보면 천재라고 합니다. 화려한 결과만 보면 천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는 단순한 겁니다. 그들이 탁월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씩 따라보면 그들은 올바른 연습과 방법을 통해 재능을 개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 천재라고 단정합니다. 지금까지 책 마지막 모의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가는 7가지 거짓말과 뇌와 지능을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책의 저자인 짐 킥은 학습장애를 가졌고 공부를 정말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스스로 뇌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돈의 종가로 세계 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돈의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현실에 맞춰 꿈을 제안하고 축소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황, 우리가 받아들인 신념, 우리가 가는 길이 곧 현재의 우리이자 앞으로의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능도 그림처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가는 한계를 없애는 것도 됩니다. 이상 도망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가 발전할수록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진짜 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진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심 지자회사는 어느 집에서 태어나는가 지위와 성공을 결정합니다. 정보화시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지능이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돈을 내려받아 지자를 정하며 정보의 함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능력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자신이 많아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 않은 한순간에 거둘 내려받고 평범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 않은 한순간에 거둘 내려받고 지능이 뛰어난 자는 사람일수록 돈을 내려받아 지자를 정하며 정보의 함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능력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자신이 많아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 않은 한순간에 거둘 내려받고 지능이 뛰어난 자는 사람일수록 돈을 내려받아 지자를 정하며 정보의 함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능력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자신이 많아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 않은 한순간에 거둘 내려받고 지능이 뛰어난 자는 사람일수록 돈을 내려받아 지자를 정하며 정보의 함수 속에서 가짜 정보와 사기를 사용하는 올바른 능력을 정합니다. 물려받은 자신이 많아도 지능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 않은 한순간에 거둘 내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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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이
버리시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들어야 합니다. 무언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영역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실패하는 건 그의 공짜입니다. 그저 안되는 이유는 내내 느끼는 것과 때문입니다. 이 사람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도움을 주십니다. 진짜 기만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버리시면 천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따로 모이는 사람이면 천재가 아니다. 화려한 결과는 모이는 천재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실패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떨어질 수 있던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면 그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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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가 못 된다. 지금까지 마지막 우리 단계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가는 욕과의 구조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먼저 거기에 들어 있는지 알아봅니다. 제가 저의 침침한 학생을 가지고 공부를 정말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스스로가 끝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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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